맵은 어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아 온대? 난이도는 나 시움으로 갈게. 시움도 나 못 깨. 동물원 이름 파산만 하지 말자. 파산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요즘에 프랜차이즈 상태 어때? 시장이 뭐 개판났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긴 하거든? 아 그러고 보니까 나 포맷하고 나서 플래닛주 처음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세팅값이 다 없어졌네. 지금 카메라가 왜 길을 따라서 가나 했더니 와 이게 다 없어지는 거야? 이상하네. 원래 안 그러지 않냐? 내가 진짜 풀차를 열심히 파서 좀 여러 동물들도 좀 매물 올려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생각은 있었거든? 근데 풀차는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했었어 그동안. 파산만 안 하면 계속해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동물거래센터, 사육사 오두막, 연구센터, 작업장? 그냥 이거 다 만들어 버리면 되겠지? 진료소. 아 일단 손님들한테 안 다하니까 이렇게 놓고요. 크레딧이 그동안 출첵으로 해가지고 얻은 크레딧이 2100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레딧으로도 살 수 있는 거는 사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사바나코끼리 왜 이렇게 비싼데? 만 크레딧이라고요? 곤충 먼저 좀 갑시다. 돈 좀 모으고 그 돈으로 다른 걸 좀 살 수 있으면 사고 해보죠. 왕꽃무지 있다. 왕꽃무지 생식력 좋은 애들로 갑시다. 두 마리 넣으면 알아서 번식하겠지? 옆에는 뭘 넣을까? 좀 번식 잘하는 애 누구 있어? 골리앗 개구리? 개체수가 좀 많은 녀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쇠덩구리로 갑시다. 83%. 오 얘 좋다. 눈 오고 난리 났네. 막 그냥 레스토랑 난방기인데 어? 이게 여기에 도움이 될까? 아 오 야 이거 좋다. 이거 난방기 좋네. 500이야? 50이야? 싸진 않거든요? 근데 범위가 꽤 넓어. 여기 전체 다 감싸네. 어, 눈 다 녹았어 지금 주변에. 초반이니까 자판기로 하자. 돈 좀 모아지면 그때 이제 상점을 올리죠. 그래도 약간 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좀 해놔야 되니까 이 불평불만을 좀 잠재워줘야 손님들이 또 만족하고 오지 않을까? 입장권이 비싼 것 같아. 어 52%로 떨어졌어. 괜찮아 그래도 아직 52%가 만족하니까. 곤충 두 마리 보려고 7,000원. 파산하면 안 되는 동물원이기 때문에 이제 동물원을 좀 확장을 들어가야 되니까 손님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볼 수 있게 요렇게 관람구역을 따로 설정을 해줄까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두를까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게? 약간 높이 차이를 좀 줄까요? 지형 깎다가 돈 다 나가겠는데? 아니 이거 왜 이래? 여기 분명히 높이가 있잖아. 높이가 안 먹어? 아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일단 서식지 게이트는 아 차라리 잘됐다. 여기로 사육사가 들어올 수 있게 하면 되겠네. 진짜 잘하는 그 해외 유튜버들 거 보면 프랜차이즈도 다 나중에 테마도 꾸미더라고. 원래 샌드박스였으면 테마부터 막 꾸미고 들어갔을 텐데 높이 이 정도면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없음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박아버립시다. 여기 다 갖고 있나? 벽은 다 주냐? 석회, 석고, 석고로 해서 잠깐만 일단 손님 보도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려나? 이게 윙컷을 당한 홍학이지만 그래도 뛰쳐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서 못 나오게 막을게요. 펜스 항상 써먹었던 방식. 요게 제일 무난하거든? 요게 있으면 애들이 못 나오겠죠? 아? 아유 꾸미면서 해도 되지 않아요? 돈이 아직 있으니까. 파산은 안 됐잖아. 그 샌드박스 하던 사람이라 이 나도 모르게 그냥
꾸미고 있게 되네. 그냥 하면 너무 안 이쁘잖아요. 예, 지금 붕 떴잖아. 그래서 다시 꾸며줘야 돼요. 보도 다시 잡아줘야 되고, 요 상태로 보도를 두를게요. 일단 먼저 아까 했던 거 그 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보도 배치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직원 보도로 안 꺾이나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걸 바깥쪽으로 빼줄게요. 안 그러면 홍학들이 여기 라인에만 닿아도 탈출했다는 표시가 나오거든? 예전에 내가 만들었던 동물원에서 펭귄이 그런 적이 있었어. 설마 그동안 팔리진 않았겠지? 이거 팔린 거야 설마? 아니죠, 깜짝이야. 맙소사, 암컷이 없어. 암컷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샀구나. 뭐 깜짝이야. 아 맞다, 샀지. 이해해주세요. 기억력이 어쩔 수가 없어요. 밤되면은 약간 정신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야 이거 쌤박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했었는데 뭔가 그 가이드라인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그 기준점이 있어버리니까 답답하네. 이거 무조건 맞춰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애들 또 불만 생겨가지고 시위대 끌고 오잖아. 식물이 일단은 만족도 100%인데 없어도 상관없네. 이 큰 나무는 좀 피하자. 큰 나무는 서식지가 좁아서 동물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온대라서 약간 좀 누런 풀들이 있는 게 어울릴 거야. 부들 같은 거 이런 것도 괜찮고. 근데 이거 금방 차지 않아? 벌써 저렇게 많이 찼다고? 몇 개 안 심었는데? 근데 이거 바위도 애들 지역 그 영역을 좀 많이 침범할 수 있으니까 많이는 말고 애들 범위 지금은 전체 다 돌아다닐 수 있네요. 그냥 괜히 이런 거 좀 꾸며볼까? 돌담 같은 거. 이 깔개를 넣어주자. 그러면 자리가 너무 좁아서 이런 거밖에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네 마리만 있을 거니까 중형으로 깔아주죠. 이게 그 지붕이 없으면 저게 단단한 쉼터로 판정을 못 받잖아. 맞아. 사람들 돈 걷어야 돼. 돈 걷어야 돼. 돈 내. 어디서 공짜로 보려고 그래. 돈 내. 돈 안 내면 못 봐. 너무 큰데? 이거보다 좀 낮은 거. 와 이거 너무 넓은데 요거 요만큼만 자를 수 없나? 좀만 자르고 싶은데. 아 왔다. 그들이 온다. 풍부가 없어서 그렇구나. 풍부와 스프링쿨러 하나 넣자마자 그냥 바로 다 가버렸어. 시위대를 한 번에 보내버릴 수 있는. 전 이게 됩니다. 야 돈 없어서 이제 못 사는 게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죠? 전기가 없구나. 야 맞다, 전기도 신경 써야 되지. 아 미치겠네. 이거 정수시설도 있어야 되잖아. 큰일 났다. 돈 들어갈 때 너무 많다. 오 돈이 올라가고 있어. 입자권 매출, 상점 수익, 기부금. 기부금으로 돈 많이 벌리네. 모금함을 여러 개를 설치했더니 돈을 좀 긁어 모으긴 하네요. 자판기를 지우고 이거 팔아서 판 돈까지 해서 하나 업그레이드 하자. 와 근데 겁나 비싸긴 하네. 아니 그리고 이게 너무 싫어. 눈 오면 이 바닥이 잘 안 보여가지고. 나무는 너무 큰 건 좀 그러니까 요 정도, 중형 정도 이런 거 한 두 개 심어주고 풀 더 심어주고 누런 풀도 좀 심어줄까? 수입 쪽에서 판매한 것도 볼 수 있나? 그냥 팔아지고 알아서 그냥 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이거를로 표시가 되네. 이거네. 그러니까 개체수 과잉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판매됐을 때 연간
판매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네. 근데 아직 한 마리도 안 팔렸어. 얘는 팔렸네. 558달러 정도 팔렸고 새똥구리는 아직 안 팔렸어. 그렇다고 하네요.